대 여인천. 월탄 박종화의 원작 소설 여인천하가 SBS 대하사극으로 재탄생해 다시 찬란한 영광을 누렸다. 역사적 상상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당당히 국민 대표 사극으로 등극. 최고의 시청률로 안방극장을 평정하고 150회의 찬란한 역사의 막을 내린 여인천하. 천하를 평정한 여인천하의 탄생 뒤에 그 실로 길었던 산고의 과정을 공개한다. 여인천하 히스토리. 제작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던 여인천하. 때는 2000년 1월. SBS는 최고의 사극 연출자 김재형 감독을 영입, 야심찬 기획에 들어가게 되고. 컷! 좋았어. 막강한 연기파 배우의 캐스팅으로 16년 만에 강수연이 TV로 복귀하게 된다. 그때가 2000년 8월. 시청자들은 벌써부터 여인천하의 첫 방영을 기다리게 되는데. 여인들의 활동이 주가 될 사극으로 그네들이 입을 의상 제작은 서둘러 이루어진다. 드디어 2000년 11월 떨리는 첫 촬영이 이루어지고 첫 촬영에 임하는 연기자들의 의욕과 카메라 후레쉬 경쟁으로 한겨울 뜨거운 하루였으니 2001년 1월 여인천하의 출연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작 발표회를 갖고 드디어 역사적인 기록의 첫 페이지로 남을 여인천하 1회가 전파를 타게 된다. 10회부터 성인 연기자들이 투입되면서 시청자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고 그 사랑에 보답하듯 연기자들의 열정은 한겨울 얼음물 속에서도 식을 줄을 몰랐다. 미묘한 갈등과 암투는 긴장감을 더하고 죽음 연기를 앞둔 차광수의 눈빛엔 이미 조광조가 들어와 있었다. 천하의 경빈박씨가 사약을 받는 이날은 어느 때보다도 사뭇 엄숙한 분위기가 흐른다. 모두가 숨 죽이고 본신의 연기에 소리 없는 갈채를 보내는데 매번 한신 한신의 모든 것을 퍼부어내고 나면 연기자의 눈에서 스태프들의 가슴에서 뜨거운 뭔가가 흘러내린다.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기를 1년 5개월 150회라는 긴 역사의 마지막이 될 녹화장이다. 드디어 마지막 대본 연습. 또 좋은 분들을 모시고 내가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감회, 이런 것들이 내 가슴을 적십니다. 아쉽고 섭섭한 기운만 가득한 방엔 대사만 쩌렁쩌렁 울리고 이미 배역이 끝난 도지원은 마지막 촬영장에 찾아와 아쉬움을 달래보지만 마지막 의상을 받아오는 연기자들의 심정은 실로 만감이 교차한다. 이렇게 예쁘고 화려한 한복도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옷도 오늘 마지막 의상. 여인천하에 속한 모든 이들이 열정과 재능을 다했기에 이루어낸 실로 엄청난 업적 여인천하. 그래서 더욱 헤어짐이 아쉬울 것이다. 여인천하의 찬란한 역사의 선봉에 서 있던 김재형. 고! 마지막 컷사인과 함께 여인천하는 역사가 됐다. 여인천하 최고의 인기와 엄청난 스케일은 방송 역사상 수많은 진기록들을 수립했다. 이름하여 여인천하 기네스. 일단 여인천하 한 회를 만들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열흘. 그렇게 150회를 방영, 총 제작 기간은 약 천여 일. 투입된 제작 총인원 약 5천여 명. 그 중에서도 하루 최다 동원 인원은 500여 명. 여인천하는 명장면을 위해선 물불을 안 가린다. 한 번 촬영에 500여 톤의 물을 사용, 10톤 트럭 50대가 촬영장을 들락거렸고 1억 원을 들여 완벽 재현한 동궁전 세트는 단 몇 분 만에 불길 속으로 폭삭 사라지기도 했다.
몇백명에 이르는 연기자와 엑스트라. 분장 시간도 만만치 않게 걸린다는데 남자 한 명을 분장하는 데는 약 10분, 여자 한 명은 25분. 500여 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된다는 분장 시간만 83시간, 즉 4980분. 최고로 빠른 분장 기네스는 200명의 군사들을 2시간 동안 4명의 분장사가 해결한 것. 사극은 분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대와 신분을 나타내는 의상.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고 베스트 드레스는 바로 정난정.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 의상을 한 주에 5벌씩 350여 벌을 제작. 정난정 의상비만 3억 5천만 원어치. 화려한 궁중의상에 올리는 액세서리도 가지가지. 이것이 가장 비싼 140만 원짜리 놀이기. 싼 것도 60만 원이라고? 그 스케일과 완성도 면에서 볼 때 엄청난 물량 공세의 여행천하 총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세상을 내 발밑에 좋아하게 만들 거라고! 200억 원에 달했다는데! 촬영 시 사용한 테이프 수만 해도 약 2천여 개! 쌓아올리면 25층 아파트 높이에 이르는 수준이라고! 또 여인천하가 배출한 최고 진기록 배우는 최고의 암기 여왕 문정왕후 역의 전인화. 대본 1회당 평균 대사량 126줄. 중전자리 지키기 쉽지만은 않은 듯. 대본의 줄도 쳐보고 혼자 있을 때도 웅얼웅얼 노력한 끝에 대본 10줄이 넘는 분량을 한 번에 읊어내게 된다. 한 회에 150권씩 찍어낸 여인천하 대본만 해도 무려 22,500권. 이 개수는 대본을 바닥에 깔아두면 368평으로 25평 아파트 15채 면적. 그러나 여인천의 진정한 진기록은 따로 있다. 그것은 바로 스태프와 연기자, 여인천의 식구들의 환상적인 팀워크라는데, 오랜 여정에서 더욱 단단해진 그들의 가족이야말로 여인천의가 세운 가장 위대한 기네스였다. 어떻게 다 외워요 그 대사를?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이 이걸 어떻게 외워서 녹화를 할까 하고 대본을 받아놓고는 일주일 내내 뭐 자다가도 외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대본부터 지고 또 외우고 뭐 계속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그 당일날은 좀 그게 저도 모르게 막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남성 여러분들이 쫙 앉아 계시는데 분장하시고서 뭐 이렇게 식사하시려면 힘드시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 화천군 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저희 사극 분장을 하면요. 예. 되게 밥을 굶습니다. 밥을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수염이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굶고 연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뭐 다 드시더만요. 어떻게 해서?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참고 있다가 녹화 끝나고 아니면 촬영 끝나고 예. 밥을 먹든지. 예. 그 밥 안 먹는 그 연기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 얘기는 김밥을 동그랗게 해서 김밥을 주로 드신다는 분들도 있고 말이죠. 예, 그, 예. 그 옆에는 박웅 선배님. 예. 네, 박웅 선배님. 분장이 역시 그 힘들기는 좀 힘들죠. 그렇지만 이제 그 쭉 하다가 보면은 그런 건 잊어버리고 우선 작품에 맞춰 나가야 되니까. 배우들이 뭐 분장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하는 것도 숙명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예. 예. 근데 윤지임께서는 편하게 하신 것 같아요. 방에만 이렇게 앉으셔갖고 예 누구 들어오라 그래. 누워서 그때 누가 뭐 돈 벌었다고 하는데 저는 앉아서. 파릉군은 네. 참 멋진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끝까지. 네, 너무너무 멋있는 역할을 주셔서 감사드렸는데요. 사실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어떤? 사실 어느 날 귀향을 가게 된 날인데 예. 촬영 현장에 나갔어요. 파릉군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라의 큰 선비고 그리고 종친에서도 가장 큰 어른인데 제 나름대로 귀향 가는 그 뒷모습도 멋있게 지금 연출을 하고 싶었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갔는데 현장에 갔더니 당나귀가 한 마리 이렇게 탁 내어져 있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백마까지는 원하지 않았어도 또 근사한 말 한마디가 그렇죠. 있어가지고 탁 멋있게 타고 가야겠다고 했는데 발목이 내 발목보다도 더 가는 당나귀 한 마리가 딱 있으니 그 순간에 품이고 뭐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야속합니다. 이보희 씨 같은 경우는 연기 생활에 이렇게 노역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게. 저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할머니를 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애기라고 애기.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
할머니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할머니들 그러니까 또래인 줄 아나 봐요. 예.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렇게 아기가 할머니를 해 이러면서 그럴 때마다 어머 내가 아기야 이러면서 속으로 좋아하면서 그 흰머리 치라고 한 거 참 즐거웠어요. 정태우 군 있는데요. 네. 태우 씨. 우리 저 세자빈하고 등을 쥐고 앉아 계신데 보기가 네. 영 안 좋군요. 왜 두 분이 왜 이렇게 네. 따로 앉으셨어요? 아니 아까 전에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았는데요. 네. 김지현 국장님 말씀하실 때 턱만 이렇게 잘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보기가 안 좋아가지고 달라졌어요. 그 저기 화재 씬에서 뭐 좀 위험하거나 그런 순간은 없었습니까? 예. 바로 뛰어나오셨다면서요 그때. 예, 근데 직접. 그 불이 그래도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예. 그 불 안에서는 너무 뜨거우니까 대역분이 해주셨고 예. 그 앞에 그래도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불의 화력이 되게 크더라고요. 너무 뜨거웠어요. 등이 다 뒤는 줄 알았어요. 뒤에 중종 계신데 뭐 말씀 좀 하세요. 입을 계속 다물라 다물라. 예? 기억에 남는 명장면 본인이 생각하는. 뭐 여러 장면들이 다 기억에 남고 예. 저는 제가 그 치부책 태우던 던질 장면이 때. 그때가 제일 기억이 남죠. 뭐 누구한테 던졌죠? 뭐 저 남건한테 던진 예.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저 NG가 안 났네. 한 번에 그냥 예. 정통으로 맞았네. 한 번에 됐어요. 아이고, 다행이군요. 맞는 입장에서 볼 땐. 여러 번 던지고 싶었는데 정확히 맞더라고요. 옆에 상궁 마마께서는 어떤 장면이 명장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엄상궁하고 저하고 대결했을 때요. 예. 제가 문정왕후한테 혼나잖아요. 혼나고 나서 대궐에 걸어가고 있는데 엄상궁이 문정왕후의 백을 믿고 예. 도도하게 저한테 인사를 안 하고 걸어갈 때 네. 제가 이제 조금 윗전인데 그 도도하게 인사를 안 하고 갔을 때 제가 이제 뭐 야단치면서 했었던 장면이 네. 있습니다. 공정하고. 자, 네, 이번 예. 순서는요. 우리 명장면이 있다면은 또 NG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또 특별한 분이 저희에게 NG 안내를 해주시겠답니다. 그래요? 네. 예.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자, 나와주세요. 대하사극 여인천아. 그 명성만큼이나 놓치기 아까운 NG들을 모조리 대령했사옵니다. 자, 보시지요. 뭐라? 드시지요. 엄상궁의 여인천하 NG 천하 보좌관의 정을 돈독히 하는 술이라 생각을 하세요. 황궁하옵니다. 자, 이 어미에게도 한 잔 따라주세요, 세자. 예, 엄마마마. 어이구, 저거 술병 무거울 텐데. 아, 우리 기운이... 이게 너무 많이 했잖아요. 어휴. 많이 때. 이제 많이 컸어요. 네, 뭐. 네. 저 수촉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앞으로는 동궁전에 자주 발걸음을 하시오. 앞으로는 사실게요. 이번에는 정암흑이의 엔지옵니다. 엔지는 다음에 나타나는 단정이의 기이한 행동을 주목해 주시옵소서. 가마에 어휴. 아이고. 봐봐. 난정. 계속해서 긴 대사 때문에 진땀 뺀 중전의 NG 대령이요. 판부사 대감. 이 사람 왕실의 안녕과 조정의 평안을 위한 대의 명분을 내세워 주상 전하께 용단을 내리시라 진언을 올린 것입니다. 허나 대감들께서는 오직 스스로의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영모당 대감을 어떡하니? 엄지수야. 왜 그러냐? 아니 그런 경우 앞에서 왕이 웃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어떡하냐. 이번에는 왜야? 내가 한 짓거리를 너무 뒤집어쓰라는 게냐? 여미가 이 경비리 들어 싸웁니다. 애견 넘치는 엔지. 뒤지고. 군주의 권력이란 핏줄인 자식들까지 정적으로 여겨. 아, 티끌만한 군주의 권력이란. 아, 죄송합니다. 난정아. 내 지금 복성군을 볼모로 하여 내 죄를 자백해 하라 천참이다. 다시 해야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뭐야? 이 섞은다면 섞어가지요. 저 엔지 중에 엔지. 여인 천하를 빛낸 특정 엔지들을 줄줄이 대동해 싸웁니다. 이 늙은이도 그게 걱정입니다. 이 늙은이 눈에는 마치 이 빨리 아 이거 아저씨 놈이 찌찌찌 모시라! 파산부원군의 가산을 정몰하고 윤승환 형제는 형장을 치고 절도로 귀향을 보내라! 위험 있으시잖아. 생각이 안 나요. 임자, 사내들 바람기가 회초리 몇 대 맞았다고 하루 이틀 새 잠잠해지겠어? 그때뿐이지. 그런 거 보면 이 댁 주인 양반은 참으로 신통방통하지 뭐요. 이날 입대 큰 누구처럼 딴짓거리도 안 하고 참으로 반듯하시지 않소? 시간! 빨래 걷어갖고 빨리 죽어. 어머나 미쳤어. 이주리 선생님. 이게 저기 드라마 초기에 메이야가 드라마를 이끌어간 또 큰 힘이 됐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이죠. 메이야? 경빈 저 한번 오랜만에 해보신 지가 너무 오래됐지. 그 표독스런 그 목소리 오리지널 한번 들어보고 자 화면을 똑바로 보시고 저 불 들어왔어요. 자 큐 메이야? 오 야 많이 저 무뎌지셨는데 박수. 아니 거기 보니까 뭐 메이야의 버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대감들께서 만약에 메이야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합니다. 그 뒤에 저 박웅 선배님 딴 데 보지 마시고 그 특유의 톤으로 한번 메이야를 한번 해주시죠. 마이크를 드시옵소서. 자 큐! 메이야! 정말 실감나게 하셨네요. 그럼 김종결 씨가 한번 예 자 큐! 메이야! 오! 무서워! 오! 그 세자빈! 세자빈이 한번 한다면 마이크 들으시고 예! 메이야? 아주 열연을 하셨네. 예. 메이야 말고요. 중전마마 버전이에요. 중전마마 버전으로? 뭐라? 예. 뭐라? 뭐라로? 그럼 세자께서는 그 뒤에 한번 예? 큰 세자! 그 메이야 한번 뭐라인데요? 뭐라로? 예. 뭐라 해보세요. 뭐라? 오! 그 저기 우리 저 어린 세자가 한번 해볼까? 그래. 메이야. 그 옆에. 복성군. 응, 복성군이 아주 표독스럽게 잘할 수 있어. 자 화면 보고 자 큐. 메이야. 메이야. 그래. 아무튼 메이야 뭐. 다 틀려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뭐 대본도 중요하고 연기자도 중요하지만 김재영 감독님의 어떤 카리스마가 또 이 극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김재영 감독님은 좀 얼굴도 좀 무섭게 생기셨잖아요. 예. 그래서 무섭다고 소문 지금 왜 웃으세요? 아유 원래 모습대로 예 무섭다고 소문이 많이 나셔가지고 우리 그 연 이 출연자들이 마지막 촬영 때 어떤 일을 벌였대는데 그래요? 예 그럼 네. 마지막 촬영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야야야
국민 드라마 여인천하의 150일은 대상정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촬영 날이다. 앉아보대, 거기 앉아보대 이제. 아침부터 촬영 준비에 부상한 선배, 그리고 여인천하의 총사령관 김재영 감독. 가슴 자기 클라이막스야. 기막힌 팀워크를 자랑하는 스태프들도, 카리스마로 똘똘 뭉친 김재영 감독도 오늘만큼은 더욱 긴장한 모습이다. 대원대비 마마 개우사 마님께 도성으로 급히 돌아오시라. 대원대비 마마 개우사 마님의 급히 도성으로 돌아오. 제 말 뭐라고 했는데? 마님 이라고 그러잖아 자꾸. 연습해보라고. 연습해봐 겨. 대원대비 마마 개우사 마님의 급히. 마님을. 마님을. 대원대비 마마 개우사. 무서운 시아버지처럼 불호령을 치는 김재영 감독. 연기자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 때문에 촬영장은 항상 초긴장 상태다. 여인천하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신의 촬영장. 주인공 정난장이 바닷물에 빠져 자살하는 신을 촬영하고 있는 여인천하 스태프들. 추운 날씨에도 온몸을 불사른 연기를 보여준 강수연 씨를 큰 가슴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김재영 감독. 촬영장에선 호랑이 감독님으로 통하지만 촬영 후 연기자를 보듬어주는 그의 가슴은 어느 누구보다도 따뜻하다. 신화추동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 스태프들이 큰 사고 없이 그 완성도 높은 사극을 만드느라고 애쓴 스태프들에게 우선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질체 또 박수 이런 것들이 저를 연출 현장으로 끌어내는 그런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